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G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뭘 할 거냐면, 바로바로 여러분들, 버레기, 버스엑스 아시죠? 다들? 버스엑스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버레기. 버레기라고 하죠. 그래서 버스엑스랑 연스카트엑스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연스카트엑스랑 버스엑스를 한번, 어떤 게 더 안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우 빠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노드립 전에 한번 보자. 섀도우를 하나 찍어가지고 고개 까딱까딱 안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연습카텍스보단 좋지 않을까. 버스트가 연습카텍스가 그래도 더 안좋을 것 같은데. 내 예상은 그래도 버스텍스가 더 좋지 않을까요? 버리기는 버리기라고 한번 보자. 일단 노드립 전으로 일단 대충 1분 22초 사료. 이제 드디어 버스엑스 이거 진짜 뽑고 나서 제가 진짜 거의 두 달 만에 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됐지? 자, 같이 출발할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성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성능은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성능은 둘 다 비슷해요. 야, 진짜 버리기가 연스카텍스보다 안 졸라나? 설마. 네, 형카 이거 공짜로 네 주는 거 맞아요. 그냥 처음에 일단은 노드립 전 있죠. 이걸 하는 거. 이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똑같은 거. 뭐 이게 달릴 때마다 라인이 좀 틀려서 그렇지. 이건 비슷하고요. 이번에 한번 달리 보자. 장난감 선물 공장을 하나 달려. 아이, 그래도 버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아니야, 버리기가 훨씬 좋아. 야, 달려보니까 버리기가 훨씬 좋아,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버스가 드리프트가 버스가 30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가속력이 버스트가 99도 좋아요. 그리고 코너링은 영카가 12도 좋고요. 부서 시간은 버스가 40도 좋네요. 그리고 부서 충전량은 버스가 심약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버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버리기라 해도 연스카트 X한테 지면 되냐. 그래도 버스 자존심이 있지.
진짜 힘들다, 힘들어. 자, 이제 여러분들 연습 카트 X를 다 올렸습니다. 과연 버레기냐 연습 카트냐. 근데 연습 카트 치고는 연습 카트는 잘 나왔어, 솔직히 진짜. 중간에 잘 끌었다. 버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카페가 버스 타면 안 된다. 버스는 버스네. 하긴, 그래도 영카인데 버스가 영카를 이겨야지. 버스가 0칸인데 지면 안 되지. 그래도 버스네요. 네. 근데 버레기는 버레기다. 너무 안 좋다. 그 작은 슬퍼 느낌. 얼마나 나. 그루트 좋아, 7초면. 잘 달렸어. 과연, 버레기는. 끝까지 살아. 근데 연판은 끊기죠. 연판이 여기서 끊기는데 버스는 살아있고 그거 안 죽겠죠. 차이가 많이 나죠. 연판 짧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채워. 아, 두개 채워. 버스는 하나만 채워. 자, 다시 0카. 버스야, 축하한다, 1승. 버스 잡아보자. 여기서 부스 짧아, 버스. 아, 안 돼요. 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스가 승입니다. 근데 옵션으로도 버스가 승리죠. 부스 시간도 버스는 880인데 연카는 840이다 보니까 짧아지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나중에 가면 갈수록 하나를 더 채워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맞죠? 자, 아무튼 오늘 버스트 X, VX, 연카 X였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Let me hear say.